네, 채팅방에 오신 분 어서오세요. 지금 이 노래 하도 내가 한글날 노래 그 찾아보니까 그 틀어봤는데 막 그거 있어요. 그 훈민정음 훈민정음 뭐 이게 사실 그게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그 술자리 게임할 때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 일찍 킨 건가요? 제가 좀 곧불이 와가지고 조금 그렇게 빨리 킨건 아닌데 곧불 그 감기의 그순그 고전말인 거 알죠? 예. 네. 좀 일찍 킬 수밖에 없는 사연이 그거예요. 아 어분 이따가 5분 뒤에 좀 한번 더 해주시지. 그 뭐냐 그 보통 원래 이런 그 교육방송 그 주제를 할때 그때는 좀 자정전으로 조금 일찍 키거든요. 그 지난주에는 그 연휴라서 안준것 같은데 이게 은근히 편성팀이 그 화요일 밤 술새벽 그때 하드슈를 좀잘 줘가지고 사실 그 시간을 노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그 훈민정음이라는 그 놀이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훈민정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술자리에서 그 오로지 한글로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어를 쓰면 영어 쓰면 어너 영어 썼어? 어 마셔 해가지고 그막 영어 쓰면 그 무조건 한잔 해야 되는 막 마셔라 마셔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야 돼요. 약간 근데 모르겠어.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그런 술자리에서 훈민정음이라는 룰을 쓰진 않았었거든요. 이상하게도 제가 나왔던 학교가 그 개천절에 얘기했던 그 단국대학교, 그 단국대학교가 있죠. 그 저기 그곰그그 웅녀할 때그곰 그게 그 학교의 마스코트거든요. 그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혀 그 술자리 게임에서 그 훈민정음 룰이 없었다는 거. 근데 사실 그 훈민정음 룰그 술자리 게임에는요 사실 조금 그 모순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순 한글을 쓴다고 해도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고유명사는 상관없다. 근데 외국에만 있는 고유명사면요 그 한글로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만 그 발음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BJ는 BJ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뭐냐 아프리카 TV의 그 BJ들 중에서요 닉네임에 이렇게 한글로 BJ라고 쓰는 분 있어요. 그 카트라이더 방송하는 그 태콴님. 근데 그런 경우를 빼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막 풀어서 쓰면 되는데 BJ라고 하면요 어? 니 영어 썼어? 한잔 마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노래 시작할 때 약간 그 훈민정음 막 이게 있어요. 다시 들어볼게요. 여기 훈민정 이게 사실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 한글날 노래의 도입부예요. 그래서 여기 한글날 노래 그 가사를 보면요, 훈민정음 위대하고 아름다운 한글, 자랑스럽고 소중한 한글. 안녕하세요, 세종대왕님. 10월 9일 한글날이 왔어요. 고마우신 세종대왕님과 596돌의 한글날을 축하해. 그러니까 한글날 569주년에 만들어진 노래 버전이라는 걸로 알겠죠? 눈이 멀도록 생각했던 백성들에 대한 마음. 한글날을 맞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훈민정음 위대하고 아름다운 한글, 자랑스럽고 소중한 한글 뭐 이런 거라는데요. 그래가지고 나는
왜이 익숙한 가락이, 아, 이거였구나. 그 술자리에서 들어왔던. 그러니까 학교 사람들하고 술 먹을 때는 이 훈민정음이라는 그 놀이가 없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 다른 동네 사람들하고 막술 먹을 때, 그러니까 저는 학교 생활 이외에 이제 과 생활, 그 학교 수업 이외에 다른 시간대는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들어왔던 그런 룰들. 거기서 그런 이제 훈민정음이라는 게그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10월 9일 한글날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0시 지났어요. 업 버튼 한 번씩만 좀 다시 부탁하고요. 10월 9일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조선 세종의 성덕과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죠. 주량이요? 좀그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주량은 제 마음속에 있는 거죠. 네, 미친소 좀 따라해봤어요. 그 미친소 정찬우 씨좀 생뚱맞게 해봤는데, 진짜 근데 약간 랜덤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달라. 어떤 때는 막 조금만 마시고도 되게 막 몸이 막 피곤하고 막 졸릴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막 되게 막 마시고도 안 졸려. 그러니까 저는 그 소주 한 병이 기본이라고요? 그러면 진짜 센 건데. 보통 그 사람들이요, 그 소주 그 권장량이라는 게 있어. 권장량이 한 사람당 단병이거든요, 한번 마실 때. 근데 약간 이제 그 제가 가끔 술 먹방을 할때그 소주를 마시게 되면요, 기왕 먹방에서는 솔직히 남기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한 병은 좀 약간 무리를 해서 마시는 거고, 약간 좀 그때그때 약간 그 용수철 같은, 고무줄 같은 그런 주량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 저는 이게 그 이제 약간 몸이 한계를 느끼면요, 저는 막 피로가 막 몰려와요. 술을 많이 마실 경우 피로가 좀 몰려와서 좀 그런 조절을 좀그 해야 되는데, 소주냐 맥주냐, 저는 뭐 따로 그렇게 구분하진 않아요.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맥주 안주인 게 있고, 그 닭고기는 맥주 안주고, 그 소주 안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튀긴 거는 맥주 안주, 그리고 그런 그 우리 막그 불에다 굽는 거는 그 소주 안주잖아요. 그리고 그막 국물류의 그 안주도 소주 안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그냥 맞춰서 먹어요. 아마 그거는 그 순댓국은 소주겠죠. 약간 그런 거죠. 하여간 뭐 그런데 제가 그 닭고기라고 한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닭을 튀긴 게 맥주에 어울린다 하고 한 이유가, 오늘 한글날이라서 제가 일부러 그 닭튀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 한글날이라 일부러. 어쨌든 그래서 한글날의 첫 기념일은 1926년에 있었다는 거. 그때가 1926년이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이에요. 우리나라가 한글날을 그막 몇백 돌 몇백 돌막 하잖아요. 몇돌몇 돌. 그러니까 몇 주년 몇 주년 하면 될 것을 굳이 그순 한글로 그 붙인다고 그몇돌몇돌몇 돌을 하는데, 그 기준은 훈민정음 반포예요. 훈민정음 반포가 그 기준으로. 이과 두 주, 그거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원래 훈민정음 반포일을 기준으로 원래 그 1926년 11월 4일에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10월 9일을 양력으로 지내질 않았어요.
그 훈민정음 원본이 아니고 그 이과두주가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세종실록의 기록에 나왔던 날짜가 음력 9월 29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음력 9월 29일을 환산해가지고 1926년 11월 4일 그 식도원이라는, 아 독한술이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보쌈님 어서오세요. 그 식도원이라는 음식점이 있었어. 거기서 조선어 연구회하고 신민사가 공동 주최해서 그 한글날 기념식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요. 조선어 연구회는 현재 저기 서울 도심에 있는 그 한글회관이죠. 그 한글학회의 전신이에요. 한글학회의 전신. 근데 그때는 한글이라는 명칭이 그렇게 뭔가 그 고유 그런 그 한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말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이름으로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글을 그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우리는 보통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타카타파하 뭐 이렇게 그 배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가갸거겨 고교구교 극이 나냐너냐 노뇨느뉴느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순서를 그렇게 배웠나봐요. 해가지고 그 앞에 두 글자를 따가지고 가갸날이라고 썼어요. 그 가갸날. 아 훈민정음을, 아 그렇게 만든 게 맞냐고? 그러니까 훈민정음은요, 보통은 이게 보통 요즘 대학 교수들이 약간 그러잖아요. 그 자기 그 연구원들한테, 대학원생들이죠. 연구원들은 보통 그 대학원생들한테 이런 거 조사해봐라, 이런 거 조사해보세요, 이런 거 조사해보세요 해가지고 다 시켜. 그리고 최종 뭐 그런 뭐 취함 뭐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자기가 직접 다 관여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한글 연구의 경우는요, 세종이 직접 관여를 해요. 집현전의 학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한건 맞는데, 보통 우리 생각으로는 밑에 다 시켰겠지 했지만 밑에 사람들은 같이 한 거고, 그 연구에 한그 태반은 세종이 직접 했다고 해요. 세종은 오히려 그 말년에 학문, 말년에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서는 그 학문 연구는 평생 해야 된다. 근데 그 세종 같은 경우는요, 좀 재상들의 권한을 좀 많이 줬던 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세종시대에 이인자는, 제가 그 이인자 시리즈 할 때, 이인자 이야기할 때그 영의정에 황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영의정이 황의였고 좌의정이 맹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또그 황의를 옆에서 받쳐주는 맹사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재상들한테 좀 실질적인 약간 그런 재가 결재 이런 걸다 맡기고, 그 세종은 거의 그냥 국사를 갖다가 도장만 찍는 정도였다고. 그리고 물론 다 내용은 확인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실무는 재상이 맡았었고, 그리고 세종 말년에는 세자였던 문종이 맡았어요. 그 정도로 세종은 학문 연구 시간 한 해를 거의 그 병들어 누울 때까지 좀 할당을 계속 뒀던 인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글 연구는 제가 이따가도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그 어느 정도 그 원래 기획을 했던 사람도 세종이고 실질적 제작도 세종이 한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뭐 가족들도 관여했을 수도 있고 뭐 신하들도 관여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한 가지 확실했던 거는 저명한 학자들이 일부 꼈다는 거. 근데 일부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오히려 좀 고리타분한 학자들은 이 한글 창제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세종은 그런 최만리 같은 학자들은 결국은 유배를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 한글 반포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막 유배까지 보냈을 정도야. 어쨌든 당시에 그 초창기 한글날 명칭은 각야날이었다는 거. 그러다가 1928년부터 한글날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국경일들 중에서요, 양력이 국경일 날짜가 뭐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등은 양력이죠. 그런데 개천절은 단군 시대 때부터 시작했던 기념일이고, 한글날은 조선 시대부터 시작했던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음력으로 지냈다고 해요. 대종교는 양력, 음력 두 가지를 다 지내요. 그 개천절을. 그런데 한글날도 처음에는 음력으로 찾으려고 했는데, 문제는요, 원래 초창기 기념 날짜가 음력이고, 이제 현대 시대에 사용하는 달력이 양력이잖아요? 그러면 흔히 나타나는 문제가요, 매년 날짜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 달력 보면 알겠지만, 부처님 오신 날만 봐도 그 매년 그 달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1931년에요, 음력 9월 29일 날짜를 율리우스 달력으로 환산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당시 율리우스 달력 환산한 이유가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1920년대, 1930년대의 그 신지식인들 중에서는요, 그런 그 소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좀 많았어요. 그뭐 배우자 가르치자 뭐다 함께 분화로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소설 그 심훈 씨의 그 소설 그 상록수 보면 알듯이 약간 좀그 사회주의를 배운 사람이 좀 많았어요. 그 1920년대하고 30년대.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소련이 러시아가 그 그리스 정교회가 그 종교가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그 소비에트 혁명을 그잴 때도 그 이제 율리우스 달력으로 쟀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러시아 재정을 무너뜨린 혁명을 2월 혁명이라 부르고, 그 소비에트 혁명을 성공시킨 혁명을 10월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3월 혁명하고 11월 혁명이에요. 날짜가 다르거든요. 러시아도 지금은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1932년 때는 율리우스 달력 기준으로 10월 29일 행사를 치렀고요. 1934년에 그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다시 환산을 해요. 그래서 1945년까지는 10월 28일 행사를 치르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약간 그런 그 날짜를 그렇게 환산을 했고, 근데 1940년에 바로 이게 발견이 되죠. 사진으로. 자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훈민정음. 훈민정음에 해례본이 발견이 돼요. 해례본이 발견이 되는데, 문제는 그 책이 발간된 때가 음력 9월 상순으로 그 기록이 돼요. 네, 리아인님 어서 오세요. 이거는 언해본 인쇄본이에요. 해례본은 사진이 없더라고. 이거는 언해본 그 인쇄물이고요. 이쪽에서 줄여야 되겠다, 사진. 자, 이게 나오는데 그 이게 발견이 돼요. 그 해례본이 뭐 발견이 돼서
그때 9월 상순. 근데 그 9월 그 매월 상순, 중순, 하순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당시 상순은 1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중순은 11일부터 20일까지, 하순은 뭐 21일부터 31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날짜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당시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9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요. 1930년대에, 그러니까 1940년에 헤르본이 발견이 됐으면요. 그러면 1940년에 이 기념일을 그러면 10월 9일로 바꿨어야 되잖아요. 근데 1945년까지 10월 28일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져요. 그리고 일제는요, 1932년 만주사변을 일으킬 때부터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해요. 그런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이 한글에 관한 기념일을 지내는 거를 곱게 안 보겠죠. 그래가지고 막 탄압을 해. 그래가지고 제대로 한글날 행사를 막 열었던 해도 있고 열지 못했던 해도 있어요. 눈치 보느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1942년에는요, 그 기념식을 열어야 될 학자들이 다 깜빵 갔어요. 1942년부터 1945년까지는 다 깜빵에 있었어. 그 8월 15일에 광복되고 나서 나왔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 42년부터 44년까지의 3년 동안은 한글날 기념식이 열리지 못했어요. 이때는 기념식이 열리지 못했고, 1945년 광복 이후에야 이제 10월 9일에 한글날 기념식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눈치 볼게 없으니까. 그리고 한글날이 공휴일로 선포된 것은 1970년 6월 15일이 처음이에요. 대통령 명령으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그 규정이 있어요. 대통령령이 있고 국무총리령이 있어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이 돼서 이때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한글날 기념식은 1981년부터 정부에서 기념을 해요. 정부에서 그 주관하는 기념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가요.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정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뭐 이런 거. 그래서 막그 기념일 때그 대통령이 입장하는 그런 행사들 있잖아요. 5.18 광주 민주화 혁명 그 기념식은 사실 대통령이 매년 참석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8일 때그 광주 가서 이제 그 의미위안 행진곡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 자기는 이제 그 5년 뒤에 퇴임하고 다시 오겠다고. 퇴임하고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얘기가 이쪽으로 흘러갔는데, 그런데 1990년에요, 국경일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1990년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기념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국경일이 아닌 기념일로 빠졌어요, 한글날. 이때 법정 공휴일에서 빠졌던 국경일 중에 국군의 날이 있죠? 국군의 날도 1990년부터는 공휴일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군의 날은 군대에서만 전투 휴무를 실시하죠? 군대에서만 전투 휴무예요, 국군의 날은. 그 이후, 한글날이 그 공휴일하고 겹쳤던 날은 1994년, 2005년, 2011년 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1994년은 그 일요일이 겹쳤다는 거고요. 2005년은요, 2005년에는 그 격주로 토요일 그 수업이 없었잖아요. 학교 토요일 휴교였잖아요, 격주로.
2005년은 그래서 아마 일요일이었을 거야. 그리고 2011년에 그때는 토요일이었는지 일요일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한글학회 등의 관련 단체들의 노력 끝에 2005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글날 국경일 지정 법안이 통과가 됐고, 2006년부터는 그래서 다시 국경일이 됐어요. 여러분들 국경일이면 태극기 달아야 되는 거 아시죠? 평일이더라도. 그리고 2012년 11월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 제정이 돼요. 근데 11월에 공휴일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2013년부터 독립 공휴일로 지내요. 근데 문제는요, 11월이면요 이미 그 달력 인쇄 업체들은요 이듬해 달력을 이미 다 인쇄를 해버려요. 11월이면 그러면 한 11월쯤부터는 뭔가 시즌을 마무리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달력을 나눠주는 곳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저는 성당을 다니니까 그 가톨릭에서는요 전리력의 시작이요 1월 1일이 아니고요 11월 말 12월 초에 대린 제1주일이 전리력의 새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톨릭 쪽에서도 새해 달력을 그 11월부터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미 달력 업체는 한 10월, 11월이면 다 인쇄를 해버려요. 그래서 2013년 달력에는 한글날이 공휴일로 인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혼란이 있었던 곳이 어쨌든 2013년에 한글날이 공휴일이 되면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부활시키자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던 국회의원 전병헌 씨가 2014년에 한글학회로부터 한글나라 큰별상을 수상했어요. 한글날 공휴일 제정에 앞장섰다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막 이제 그 컴퓨터로 그글 쓰면서 그런 글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한글 글꼴을요 한글날에 배포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그 일부 글씨체를 한글날에 배포를 했었어요. 그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요. 그런 이제 그 배포하는 글꼴 중에서, 근데 이제 가끔은 상업적 사용 금지가 걸려 있는 글씨체가 있으니까 그건 좀 신경을 쓰세요. 왜냐면 특히 그, 네, 들어가세요. 그 여러분들 뭐 이제 그 마케팅용 그막 그런 응? 그 마케팅용 그 글씨 문구 그 제작을 하거나 그 이제 유튜브에 올릴 그런 그 동영상들 있잖아요.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는 그 자막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한글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한글날을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옮기자는 주장이 있어요. 대체 공휴일 하자는 거지. 그리고 되게 특이한 곳이 있어요. 그 강원도 횡성군에 민족사관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횡성대교하고 그 횡성휴게소 그 근처에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이제 영동고속도로 그 새말라들목에서 나가가지고 좀그 가다 보면 있는데 그 민족사관고등학교는요 원래 공휴일에는 한글로 얘기를 하는 게 허용이 돼요. 공휴일은. 그런데 평일에는 영어로만 소통을 해야 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도 한글날만큼은 한국어로 소통을 하게 해요. 원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그 한국말을 그 쓰게 하는데 한글날은 한국말을 쓰게 해요. 학교 이름이 민족사관고등학교니까. 그 학교는 그 여러분들 아시죠? 그 학교는 그 교복 자체가 일단은 한복이에요. 교복 자체가 개량 한복이야.
그 민사고는. 그리고 악동 뮤지션이 가나다 같이라는 노래를 작곡해서 이날을 기념하게 됐어요. 참그 악동 뮤지션에서 원래 그 작곡을 하는 그 오빠분이 이번에 그 해병대 갔잖아요. 귀신 잡으러 갔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그 여동생분이 이제 솔로로 활동을 하는데 뭐 그렇단 얘기고요. 작곡 다 해놓고 갔잖아.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훈민정음에 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훈민정음은 어원의 의미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 저 여기 대본 있어요. 창제일은 1443년 12월에 만들어졌죠. 세종 25년. 그 책이 발간된 날은 세종 28년인 1446년 9월. 자,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거 어느 본이에요? 그, 여기 오른쪽 끝에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쓰여 있죠. 세종 어제 훈민정음 서문을 보면요. 막, 그, 나란 말싸미 중기계다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읽지 않고 그냥 그, 이제, 언에, 그, 우리말로 순순히 좀그 풀어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는 서로 맞지 아니해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일을 위하여 가엾이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혀 날로 쓰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했어요. 훈민정음에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발음, 기호 등 문자 창제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해례본이 1940년에 발견이 됐어요. 언해본은 세조시대에 발간된 월인석보의 권두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고요. 한문 더하기 언해 방식으로 쓰여 있어요. 가장 오래된 판본은 1459년 월인석보에, 네, 수고하세요. 월인석보에 그 붙어 있어요. 그 이후에 그 언해본으로는 그 박승빈이 썼던 언해본과 일본 국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본이 있어요. 그리고 세종실록에도 그 훈민정음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세종실록에 그 세종 20년 그 훈민정음이 직접 그 쓰여 있어요. 그때 쓰여 있고요. 근데 이제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까닭이 무엇인지는 그 솔직히 그 국문학계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려요. 한글 창제 이후로 그런 이제 양반들이 한문을 공부할 때 우리말과는 체계가 애초에 다른 그런 한문글의 그 구절마다 그런 한글로 된그 토를 달아요. 그 토를 달아가지고 그 배우기 쉽게 하는 등 양반들한테 꽤 유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양반들은 한문을 배울 기회가 없는 뭐 그런 부녀자들 아니면 그 평민들하고 그 글로 소통할 필요성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반 집안의 여자 어른들도 약간 글을 쓸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고 평민들하고도 그 토지계약서 막 이런 거쓸때 각종 그런 그 토지계약서 아니면 뭐그 신체계약서 이런 거쓸때 이제 그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제 그 필요할 때가 있는데 천자문이나 소학 같은 이제 어린이들 그 기초 교재의 경우도 한글로 음을 달거나 이제 뜻풀이를 하는 식으로 출간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다들 그 기본 소양으로 한글을 알고는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기본 소양이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실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연암 박지원은 죽을 때까지 한글을 못 배웠다 그래요. 왠지는 모르겠어. 자, 그렇고
그래서 한글은요, 사실 글을 배우기보다는 먹고 사는 게더 중요한 그 평민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그 양반들이나 양반 그 부녀자들이나 중인층이 오히려 이제 중인들은 실무를 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더 유용하게 썼다는 거예요. 행정적 실무를 써야 됐으니까. 그래서 조선 통치 체제를 강화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반들은요, 그냥 고리타분하게 막그 한자로 된 어려운 책들을 읽어야지 자기가 뭔가 그 교양이 그 높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중인들은 그런 거 없었거든. 중인들은 그냥 그 양반들하고 그 서민들 사이에서 그런 그 행정적 실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실용적인 게 필요했거든. 세종이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면 더 많은 책들이 한글판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 이 세종 시대 후기에 지어졌던 한글 책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책이 딱두 곳밖에 없어요. 용비어천가하고 뭐, 아, 한 세, 세개 정도밖에 없다.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국. 근데 석보상절하고 월인청강지국은요, 불교원이에요. 그 세종의 왕후였던 그 소원왕후 심씨가 이제 그 승하를 하면서 그거와 이제 관련해서 약간 그런 불교식의 그 언해로 그 세조가 석보상절을 그 지었고 세종이 나중에 또 월인청강지국을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용비어천가가 있어요. 용비어천가는 조선 개국에 대한 그 이제 세종의 그 조상들을 그 찬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태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인 전주희씨 목조, 익조, 탁조, 환조 그리고 태조, 태종까지 여섯 명의 그 자기의 직계 조상들을 그 찬양하는 그런 가사예요. 목조가 이제 그 원래 이성 그 조선 왕조의 그 본가가 전주희씨인데 그 태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인 목조가 전주에서 저기 동북면으로 그 이주를 해요. 근데 이 목조 시대 때그 몽골이 침입을 하고 그 목조가 그 몽골로부터 그 이제 천호라는 그 관직을 받게 돼요. 이때 이제 동북면에 그 쌍성총관부가 그 설치가 되고 그 시대가 이제 목조 시대거든요. 그 고려하고 몽골하고 그 전쟁이 끝나갈 때가 목조예요. 그 조선 목조 시대예요. 추존왕. 은혜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목조, 익조, 탁조, 환조 시대까지 그 이제 그 천호 관직을 쭉 이어오다가 환조 때 고려 공민왕한테 다시 이제 귀순을 하게 돼요. 그 이씨 전주희씨 집안이 그 환조 시대에 이르러서 다시 이제 고려의 벼슬을 받게 돼. 그래서 환조가 동북면 병마사가 되고 뒤이어서 조선 태조도 동북면 병마사가 돼요. 그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태종까지 총 여섯 명의 그 조상들을 그 찬미하는 가사가 용비어천가죠. 그래서 조선 그 개국에 관한 그런 정당성을 약간 그런 쓴 노래예요. 세종시대에 그런 걸 썼을 정도로 사실 그런 이제 기존의 그 고려 충신들이 좀 일부 있었다는 거죠. 그 두문동에서 그 죽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훈민정음 주된 창제 사유를 통치체제 강화에서만 찾는 것은 그 네, 성급한 오류예요. 070님,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 네, 은혜님 감사합니다. 펜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양반들을 비롯한 그 지배층이 오히려 그 편의성이 주된 사유가 됐을 거라면 반포 사유도 그걸 내세우는 게 양반들을 설득하기도 쉽거든.
반대 부딪힐 확률도 훨씬 줄어들고. 그러니까 양반들 니들한테도 좋다 이거야. 그 세종의 입장에서는 양반들도 굳이 굳이 뭐 머리에 머릿속에 뭐가 있어 보이는 척 한다고 굳이 그 골치 아프게 한자로만 된책 읽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한글로 된 거를 좀 빠르고 더 많이 읽으면 그만큼 머릿속에 더 많이 쌓을 수 있지 않겠느냐? 훨씬 더 글을 읽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양반들은 그 당시의 양반들은 굳이 어려운 한문으로 된 책들을 읽어야 자기들이 뭔가 교양이 넘쳐나는 줄 알아. 그런 사람들, 뭔가 그런 글을 폼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훈민정음 창제가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서민 계층 사이에서 그 조선 후기에 들어서 문화를 꽃피우는 거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막 조선 후기에 막 그런 그 한글 소설들이 나오고 그 약간 그런 이제 문화들이 좀 발달을 하잖아요. 조선 후기에. 그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 우리가 이제 그 고전 문학 시간에 그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그 알고 있는 그 구운몽이, 그러니까 한글 소설로 알고 있는 구운몽이 조선 숙종 시대에 나오라. 구운몽 조선 숙종 시대에 나오고, 그리고 맞나 모르겠는데 그 교산 허균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홍길동전을 지었다는 그 허균이 광해군 시대 사람이에요. 광해군 시대 사람이고, 그리고 한뭐그 정도. 한 조선 후기 때나 돼야지 한글 소설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 잠깐만, 세종의 손자가 단종하고 예종이거든요. 그리고 증손자가 성종이고, 세종의 고손자인 연산군이 그 이제 나중에 자신을 비방하는 언문투서를 보게 돼요. 막 연산군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한 글이 언문으로 쓰여졌어. 그래서 연산군은 화가 나가지고 언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어떤 사람은요, 낯놓고 기역자만 그리다가 잡힌 사람도 있어요. 진짜 백성들 중에. 굳이 이제 그 잡아들이는 간신들이 공세 울려고 낯놓고 기역자 그리는 그 애들을 보고, 야, 너 언문 쓰지. 너 같이 가져와야 되겠어 해가지고 진짜 낯놓고 기역자 그리다가 잡힐 수도 있어. 그래서 연산군은 이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상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훈민정음 사용을 일체 금지를 시키고 그에 대한 관련 서적을 소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어쩌면 조선 초기에 한글로 된 서적들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연산군의 고조 할아버지이자 선대왕인 세종의 업적을 모독한 사례가 되어버린 거야. 연산군 스스로. 그러니까 연산군은 자기의 그 피위 사유를 하나 더하게 된 거예요. 피위 사유를 하나 더하게 된 거고, 그 폭군 기질을 가졌던 그런 연산의 포악성이 만대에 드러난 거죠. 그리고 되게 모순되는 게 있다. 그 연산군이요, 자기가 놀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흥청의 음악 교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산군 시대에 자기가 놀려고 만들었던 그 음악 교본이 한글로 쓰여졌어요. 정작. 네? 연산군 시대에 그렇게 탄압이 있었는데 자기가 놀려고 만든 그 글은 한글로 쓰여졌어. 왜 그렇게 썼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에 대한 그런 비하 표현들이 있어요. 뭐 언문이라든지 암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언문이라는 표현은 한문과 대비되는 구어예요. 한문은 예로부터 한족이 썼다는 그 글이라고 해서 한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우리의 한글하고 그 내용이 달라요. 그 한문은 중국의 그 한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이족하고 달라요. 우리는 동이족이거든. 중국에서 한문은요, 전국시대부터 당시대까지 쓰였던 고어체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대 우리나라 우리가 그 세계사를 배울 때그 이제 들었던 내용으로는 당시대에는 귀족적 국제적 문화를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북송 시대부터 서민적 국수적 문화가 됐다고 했죠. 서민 문화가 됐다고 했어요. 당 시대가 끝나고 5대 19 시대를 거쳐서 북송 시대가 되는데 그때부터의 그 통용되는 북송 시대에 통용된 중국어는요. 한문하고 달라요. 우리 그 중국어 그 배울 때 중국어 배운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 중국어과 나온 분들은 아마 대충 알 거예요. 한문은 고어예요. 한문은 그 이후엔 텍스트로만 쓰였고 그 중국어 뭐 간체 뭐그 지역별로 그 글씨체가 다 달라요. 그 구어체 문장을 언이라고 했어요. 조선에서도 한글 문장을 그 구어체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국조보감의 어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 가나 문자, 일본의 그 가나 문자도 어떻게 보면 그 중국어에서도 변환이 된 거거든요. 그거를 어문의 일종으로 그 기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암클이라고 옛날에 그 불렀는데 현재 맞춤법에 따르면 암글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암글은요, 그 중화권 문화에 익숙했던 양반들이 한글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붙인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여자들이 다 쓰는 천안글이다 라는 뜻이죠. 천안 여인네들이 다 쓰는 천안글이라는 뜻으로 한문을 중시했던 양반들이 비하해서 부른 거죠. 세바스찬이었던 거죠. 막 천한 것들 나가 있어 하면서 그래서 언문과 비교해서 매우 천박한 호칭이지만 근데 문제는 정작 한글이 여성들에 의해서만 쓰였다는 근거는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대부의 부인들과 일반 백성들을 주로 사용하다가 근데 나중에 결국 사대부들도 써요. 사대부들도 결국은 쓰게 돼요. 그 이제 상민들하고 소통을 하다가 반상시대죠. 상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결국은 쓰게 돼요. 자, 그렇고 이건 언해본 인쇄본이고요. 훈민정음 언해본 디지털본이 있어요. 훈민정음 디지털 복원본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사실 좀 깔끔하긴 한데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이게 좀더 깔끔하죠. 이게 좀더 깔끔한데, 훈민정음의 창제 당시 초성 17자, 중성 11글자, 종성 부용 초성 등에 의해서 총 28글자가 순경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순경은 비읍, 지금의 된소리인 전탁자, 거듭 적은 글자. 쌍자음이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를 다 빼고 생긴 게 28글자예요. 근데 이제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를 하면서 현재 한글은 자음 14글자, 모음 10글자로 모두 24글자가 쓰고 있죠. 그래서 자음에서 3개가 없어졌고 모음에서 1개가 없어졌는데 모음에서 없어진 게 하나가 바로 아레아예요. 그런데 현재 이제 아프리카 TV 채팅에선 쓸 수가 없는데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작했던 한컴 오피스 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한컴 오피스 한글이라는 그런 글쓰기 프로 그 글쓰기 그 이제 앱에서
아래아래 표기할 수 있어요. 그 키보드에서 그 R을 더블 클릭을 하거나 Shift를 누르고 R을 쓰면요. 그 한글과 그 한컴오피스 한글에서는 아래아래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응하는 글자는 아니지만 컴퓨터로 쓸 수는 있어요. 현재 기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래아래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상류사회에서는 한글에 대한 대우가 많이 이제 좀 박했어요. 근데 서포 김만중이 국설하고 언급하기도 했을 정도로 세간의 인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김만중 자신도 한글로 구운몽을 썼어요. 그 책이 지금 제가 있는지 모르겠네. 있을라나? 아니요, 내가 팔았나? 없네요. 그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꿈이 아니더냐. 약간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꿈이 아니더냐. 약간 그런 책이 있어요. 있는데 그 하여간 그 책으로 제가 그 고전소설 그 수업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구운몽 한글소설이었죠? 그 국어 교과서에 그 구운몽 그 있잖아요. 근데 그 어쨌든 그런 일부 중신들도 그런 국사라고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94년 갑오개혁 등의 근대화 과정에서는 주체적인 문자라는 의미를 주기에 국문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1910년대에는 한글이라는 명칭이 등장을 하게 돼요. 한인샘 주시경에 의해서 한글이라는 명칭을 쓰게 돼요. 한글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것에 대해서 사실 근데 명확한 기록은 없어요. 명확한 기록은 없는데, 1913년 3월 23일 한인샘 주시경이 배달말 글 모듬을 한글모로 바꾼 적은 있어가지고 이 사실을 가지고 주시경이 만든 명칭이라 주장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 호칭이 일반화가 된 것은 1928년에 조선어학회가 1926년에 제정했던 각이 하나를 한글날이라고 고쳐 부르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한글이라는 말은 큰, 많은, 넓은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에다가 글자를 더해가지고 한글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제가 계속 그 주시경 선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한번 이분에 대해서 언급은 좀 하고 가야 되겠죠. 자, 이러면 되는구나. 오케이. 자, 이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주시경, 어릴 때의 이름은 주상호였고요. 1876년 12월 20일 황해도 봉산 출생. 근데 본관은 상주 주씨래요. 그리고 어릴 때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한문 강독법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글을 연구하게 돼요. 당시 이제 한문 강독은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 초등학교에서 막 교육방송 비디오 볼때그 지리산 청학동 서당이라는 그 비디오가 있어요. 그 지금도 그 지리산 청학동 서당에 있는 그 훈장님 그 가끔 그 예능 방송에 나오는 분 있잖아요. 그 청학동 서당. 그분이 이제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뭐냐 한문을 그 소학을 그 가르칠 때막 이제 자
선생님이 하는 거를 따라 읽어보세요. 막, 들을 문, 들을 문, 열 개, 열 개, 뭐, 하늘 천, 땅지 한 다음에 뭐, 네 글자씩 뭐, 그, 이제, 노래를 부르게. 뭐, 뭐, 라라라라라라,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그, 원문을 그대로 음독을 할, 일단 애들은 외우기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야, 다음은 뜻풀이를 하겠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뜻풀이를 해요.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우리말 단계에서야, 이제 애들이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처음에 알아듣지도 못한데 계속 무작정 외우는 거, 그게 약간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문과 우리말에서 다르구나, 그걸 인식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주시경은 1894년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 배제학당은 현재 그 서울 강동구에 있는 배제중고등학교의 전신이에요. 서울 강동구에 배제중고등학교가 있고 그 학교의 전신이에요, 배제학당은. 그리고 그 유명한 서재필이 배제학당 교사로 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알게 되면서 독립신문 간행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독립신문이 1면부터 3면까지는 그 한글로 쓰여지고 4면은 영어로 쓰여지거든요. 국제 소식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시경은 순 한글 교정을 담당을 했어요. 한글 교정을 담당을 했고 이제 독립협회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고 서재필이 떠난 이후에는 이제 제국신문에 글을 싣거나 이화학당의 설립자인 메리 스크랜튼의 한국어 강사를 맡기도 해요. 이화학당은 현재 이화여자고등학교하고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전신이에요. 그 장소에 있어요. 그리고 상동청년학원 한국어 강사, 뭐 아니면 뭐 간호학교, 공학교, 명신학교, 숙명여학교, 서호학교 뭐 이런 데 교원이었고, 숙명여학교는 지금의 그 숙명여자 중고등학교, 그 거기에 전신이에요. 숙명여자대학교도 생겼죠. 그리고 협성학교, 오성학교, 이화학당, 흥화학교, 기호학교, 융의학교, 중화학교, 휴문의식, 보성중학교, 사범강습쪽, 배제학당 이런 다 강사로 나갔어. 강사 출강하는 데가 너무 많았던 거야. 맨날 짐 싸서 막 돌아다니고. 중앙학교는 서울 도심에 있는 그 서울 그 중앙중고등학교의 전신이고요. 휘문의숙은 그 현재 그 대치동에 있는 그 휘문중고등학교 전신이고, 그리고 보성중고등학교는요, 서울에 보성중고등학교 있어요. BJ가 제가 활동하는 일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흥화학교 뭐 이런 데서도, 흥화학교에서 양직과를 전공하기도 했고 정리과에서 수문학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시경은 한국어만 그 가르친 게 아니고 뭐 주산도 가르쳤고 지리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학교 강사로, 외래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1907년에 이제 국문연구소가 창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요. 이제 주시경 같은 경우는 자신의 호도 순 한글로 만들어요. 한인생으로 만들고, 그리고 문법 용어, 학술 용어 이런 거를 이제 굳이 토박이 말로 만들라는 그런 시도를 해요. 그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한국어 학자들, 그러니까 세계 한국어 학자들 중에서 국어의 음운 연구하고 국어 문법 등을 이제 근대화한 그런 짜임새 있게 정리를 한그 근대화의 그 시초가 바로 이 주시경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말의 소리라는 저서를 통해서 서구 언어학보다도 훨씬 앞선 그런 구조 언어학적인 논리를 창안을 했어요. 세계 최초의 업적이에요. 이런 거, 그, 세계 언어학에 있어서 세계 최초 기록을 세웠는데,
문제는 이 말의 소리라는 책이 주시경의 마지막 책이었어요.